27만 7,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산가입니다. 인산가, 은는 주겸 및 주겸응용 식품 전문 제조 유통 업체로 오랜 기간 동안 최고 품질의 주겸과 주겸응용 식품을 개발,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 세계 최초로 주겸을 산업화한 기업으로 주겸 시장 내에서 1위를 확고히 고수. 주겸 및 주겸응용 식품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생활식품과 관련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음. 2017년부터 종합식품 대기업과의 CO-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 확대 및 유통 경로 전용 신제품 개발을 진행. 기업 개요-동사는 1992년 3월 설립되어 주겸, 장류, 열류, 출판의 제조와 농수임산물의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IBKS-85SPAC에 합병되어 상장-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과 갱년기 여성이 주요 고객군이며 홈쇼핑, 온라인 채널 등의 신규 유통 채널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중림리 일대의 주겸을 활용한 항로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바, 향후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기대 재무. 대시 주력인 인산주겸 오리지널 자주겸의 국내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중마고요한 장류 판매도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 인건비, 광고 선전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혈당엔 여주 플러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신제품 출시 확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부진으로 주력인 주겸 판매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인산가의 시가총액은 9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산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2위입니다. 인산가의 상장 주식수는 3,478만 3,789주입니다. 인산가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산가의 퍼은 27.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1배, 15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 원, 82억 원, 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 원, 64억 원, 38억 원입니다. 인산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22%이고 유보율은 1500.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56%